안녕하세요, 셀리나입니다. 오늘은 네트백이에요. 여름에 요새 가장 많이들 만드시는 가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가장 심플한 네트백입니다. 무늬가 하나고요. 네, 만들기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딱 보시기에도 바닥을 살짝 이렇게 넣었어요. 바닥을 넣고 자연스럽게 그냥 위로 이어지게 네트 모양을 떴고요. 그리고 이 색깔이 전참 마음에 드는데 그냥 이 색깔로만 닿으면 조금 심심할 것 같아서 손잡이와 하트로 포인트를 좀 줬습니다. 제가 하트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올려놓은 하트 영상 중에 미니 사이즈 하트 그 영상에 나와 있는 그 하트를 만든 거고요. 이거는 뭐 포인트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런 네트백을 만들어 볼 건데요. 실은 이렇게 생겼어요. 로지라고 하는 실이고요. 100% 폴리프로필렌 실입니다. 사이즈는 바늘 사이즈는 권장 사이즈가 5호, 6호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조금 그보다는 큰 사이즈 바늘, 4mm 코바늘, 이게 7호 사이즈예요. 4mm 코바늘로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네트백 시작해 보시죠. 네, 이게 실이 좀 저렴한 편이에요. 50g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좋다고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조금 그래도 실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네트백 하나 만드는데 두개 반, 세개좀안든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한세개 정도 두시고 여유롭게 두시고 만드시면 될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실 어떤 실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해볼게요. 먼저 이렇게 고리를 네트백을 지어주시고요. 먼저 사슬을 뜰 건데요. 사슬을 40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40개 해보세요. 40개의 사슬을 쭉 떴습니다. 네, 이렇게 떴고요. 기둥을 올릴 때 사슬 하나만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코는 기둥코를 올린 거고요. 이두 번째 코부터 하겠죠. 짧은뜨기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짧은뜨기 하시면 됩니다. 하나, 짧은뜨기. 둘. 셋. 짧은뜨기는 이제 다잘 하시겠죠? 자, 이렇게 쭉 하시게 되면 40개의 사슬을 올린 거기 때문에 40개의 짧은뜨기가 나와야 됩니다. 네, 총 40개의 짧은뜨기 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 마지막 사슬에 짧은뜨기를 합니다. 자, 총 40개 하셨으면 이제 다음 단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사슬을 올리시고요. 뒤로 뒤집어서 여기가 첫 코예요. 여기가 첫 코. 다시 짧은뜨기 하나, 둘, 셋. 이렇게 쭉 뜨시면 되는데요. 자, 이번이 두 번째 단이죠. 이렇게 왔다 갔다 단 올리시면서 짧은뜨기를요, 총 10단을 올리실 거예요. 네, 지금이 두 번째 단이고요. 숫자 세가시면서 총 10단. 그러면 가로로 길쭉한 직사각형 모양의 바닥이 나오겠죠. 그거는 제가 바로 이전 가방 영상에 썸머 네트백이라고 만들었던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은 바닥을 제가 그물, 가방 바닥망이라고 검색하면 되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그물 바닥을 이용해서 가방을 떴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 영상 안에서 만약에 이 망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짧은뜨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방 바닥을 따로 뜨시고 그 이어서 만들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바닥을 만드시고 나서 그 썸머 네트백이라고 올려놓은 영상에 그 가방을 이어서 만드셔도 돼요. 그거랑 지금 같은 사이즈에 같은 코스에 바닥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총 테두리가 100호가 나오는 바닥을 지금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총 가로는 40 코에 사슬을 떴고요. 그다음에 짧은뜨기로 총 10단. 그렇게 해서 총 100코에 코가 나오는 바닥을 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짧은뜨기 계속 하시면서 40코의 짧은뜨기를 총 10단 떠보시고 나서 그 후에 진행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총 10단을 올렸어요. 그래서 위에가 40, 위아래 40, 양쪽에 10단이니까 10, 10 하면 총 100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100코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코까지 이렇게 떴던 이 부분 있죠? 여기에서 사슬을 하나 올리시고요. 방금 했던 이 자리, 여기에 첫 코를 넣고 짧은뜨기를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 했죠? 그리고 첫코 표시를 좀 하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첫 코, 방금 떴던 데 있죠? 여기에. 표시를 한번 해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은뜨기 하나 했어요. 옆칸에. 둘. 셋. 넷, 다섯, 여섯, 옆에 칸 보이시죠?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가 됐습니다. 자, 이제 다시 이제 옆쪽으로 넘어오는데요. 여기 맨 앞번 첫 번째 칸 있죠? 여기가 바로 이제 40코의 첫 번째 자리겠죠? 그래서 40개가 되겠습니다. 1, 2, 3, 4, 5, 6, 이렇게 40코까지 짧은뜨기 쭉 떠보세요. 네, 38, 39, 40. 네. 이쪽으로 돌아오면서 또 10개를 떠야 돼요. 여기 꼬리수도 있네요. 같이 잡고 뜨겠습니다. 방금 떴던 데이 자리에다가 또 한번 떠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10개를 했어요. 자, 이제 또 마지막 40코를 더 떠야 되겠죠? 40코의 첫 번째 코는 여기입니다. 여기. 1, 2, 3, 끝까지 40코까지 떠볼게요. 네, 맨 마지막 40코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100코가 됐고요. 제일 첫 번째 코 시작했던 데 있죠? 여기에 빼뜨기로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을 올리게 되겠죠. 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바닥이 됐는데요. 위로 이제 올라갈 거잖아요. 그래서 올라갈 부분을
한 번은 꺾일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기 지금 초코가 여기죠. 이반 코만 뜰게요. 짧은뜨기를 이렇게 반만 뜨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끝까지 올라갈 수 있게요. 반 코만 떠서 총 100코 한 바퀴 돌고 오겠습니다. 반 코씩 잡아서 짧은뜨기 다 떴죠? 맨 마지막에 이거 빼뜨기 한 부분, 사슬 올린 거, 그리고 이거 첫 코. 여기 첫 코에 빼뜨기로 역시 연결을 해주시고요. 사슬을 하나 올립니다. 자, 이렇게 반 코를 뜬 부분 때문에 살짝 이렇게 꺾임이 생겼어요. 이번 단은 첫 코부터 이렇게 쭉 뜨시면 돼요. 자, 짧은뜨기입니다. 짧은뜨기 100개. 두 개의 코다 잡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코에 짧은뜨기 하나씩 역시 한 바퀴 쭉 돌아서 100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짧은뜨기 한 바퀴 하고 왔습니다. 자, 이 정도 높이가 됐어요. 저는 지금부터 네트를 뜰 건데요. 바닥의 높이를 좀 높이 하셔서 밑에 부분을 그래도 좀 구멍이 안 뚫리게 안정적으로 좀 채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짧은뜨기를 해서 몇단더 올리셔도 되세요. 그거는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저는 지금부터 네트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셔도 되고 좀몇단 하시고 나서 그다음부터 이렇게 저랑 똑같이 네트 무늬를 넣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빼뜨기로 연결할 때부터 하는 건데요. 자, 사슬을 4개 올릴게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를 올리시고요. 여기 지금 첫 번째 코에 사슬이, 코가 걸려있죠. 그러면, 한 칸을 건너뛰고, 이 다음 칸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하는 겁니다. 길긴뜨기 했죠? 그러면 다음에는 사슬 하나 올리시고 또다시 한칸 띄고 이 다음 칸에 한길긴뜨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계속 그물 모양이, 네모 모양이 생길 거예요. 자, 한번 더. 사슬 한번 하시고 한길긴뜨기 한칸 건너뛰어서 그 다음 칸. 또 사슬 하나 올리시고 한길긴뜨기 고리 걸어서 다음 한 칸만 건너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하시면 됩니다. 이 네트는 굉장히 기본적으로 간단한 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 계속 반복하시면 되거든요. 자, 여기고 하나 건너뛰어서 여기. 지금부터 계속 반복을 하시고 단을 올려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계속 뜨시면서 네트 무늬를 올리면 됩니다. 네. 자, 이런 방식으로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한칸 띄고 또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한칸 띄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바퀴를 쭉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그물을 하고 사슬을 하나 올렸고요. 그러면 이제 첫 코가 나와요. 첫 코는 여기 가운데다가 그냥 슝 넣어서 이렇게 빼뜨기로 이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다시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사슬 처음에 4개 올렸었죠? 하나, 둘, 셋, 4개 올리고 나서 고리 걸어서 한길긴뜨기를 여기 있죠? 여기 보이시면 이 구멍이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사슬 하나 올리시고 또한번 고리 걸어서 한길긴뜨기를 이 옆에 이 구멍 여기다가 넣으셔도 돼요. 넣으시면 됩니다. 자, 사슬 하나 올리고 다시 고리 걸어서 한길긴뜨기 여기 이걸 동일한 구멍에다가 넣으셔야지 안 그러면 모양이 조금 달라 보이겠죠? 크게 티는 안 나겠지만 그래도 같은 곳에 계속 같은 곳에 떠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사슬 하나 올리고 한길긴뜨기 이렇게
네, 이런 방식으로 원하시는 높이까지 올리시면 돼요. 굉장히 방법은 간단한 네트백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네트를 이런 모양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이렇게 해서 쭉 올리시면 되는데요. 제가 완성한 가방을 보니까 제가 방금 세봤거든요. 이 칸이 단위 총 16개더라고요. 하나, 둘, 셋, 넷 세봤을 때총 16개까지 했습니다. 이 가방 사이즈가 다 만들고 났을 때 아주 큰 빅백 아니에요.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더 길게 뭔가 좀 많이 넣을 수 있는 사이즈를 원하신다 하면 16단 말고 좀더 높이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해보시고 좀 비교해보시고 단을 높이시면 될것 같고요. 장 보러 갈때좀 많이 사지 않을 때 가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장 보러 가는데 매기에는 너무 아까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귀여운 가방입니다. 하트 하나 때문에 많이 귀여워졌어요. 자,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쭉 올려서 원하는 높이까지 뭐 15, 16, 17, 뭐이 정도 단위까지 되겠죠. 그때까지 올리시고 마무리 또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몇 단까지 올리셨나요? 저는 총 16개. 이 칸을 세보시면 아실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보셔서 끝에가 총 16개가 될 때까지 뜨시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빼뜨기로 연결을 하시고 샷을 하나 올리시면 이제 그 다음 단할 준비가 되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완성된 가방을 살짝 보여드리면 끝에 부분을 이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에 여기 16번째 칸이고요. 거기서부터 하나, 둘, 셋, 세 코를, 세 단을 더뜰 거예요. 세 단을 더뜰 건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짧은 뜨기로 뜰 거예요. 짧은 뜨기로 다 뜨고 나서 배색하는 다른 실로 위에 한번 살짝 한번 더 둘러줄 겁니다. 자, 이제 짧은 뜨기로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지금 하나 사슬로 하나 비워놓은 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멍으로 각 코에 짧은 뜨기를 두 개씩 하시면 돼요. 이게 총 50칸에 그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개씩 하게 되면 딱 100호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슬 한개 올리시고 나서 짧은 뜨기 두 개씩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떠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반 정도 이미 뜬 상태인데요. 여기가 맨 마지막 코였고요. 빼뜨기로 연결하고 나서 사슬 하나 올리시고 그다음에 첫그 그물 안에 짧은 뜨기 두 개. 각 그물에 짧은 뜨기 두 개씩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한 중반 정도까지 한것 같아요. 자, 지금 한 코가 되어 있죠? 그 다음 코 해볼게요. 짧은 뜨기. 하나, 네, 두개 했죠? 자, 이러고 바로 다음 칸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다음 칸에 또 짧은 뜨기 하나, 둘. 아시겠죠? 그리고 바로 다음 칸에 또 하나, 둘. 이렇게 짧은 뜨기를 각각의 그물에다가 두 개씩 하시게 되면 총 100코가 나올 거예요. 짧은 뜨기가 가장 기본적인 뜨는 방법이어서 다들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그물마다 두 개씩 넣으시면 한 단이 완성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총 100호 완성해 보시겠습니다. 네, 마지막 그물 하나 남았어요. 맨 마지막에도 역시 하나, 둘 하겠죠. 짧은 뜨기 하나, 둘. 그리고 나서 제일 처음에 짧은뜨기 했던 여기가 첫 코였습니다. 여기는 사슬로 올린 거였죠. 여기에다가 빼뜨기로 연결하시고 다시 사슬 하나. 그럼 이제 다음 단 시작을 하시면 되겠죠. 다음 단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첫 코고요. 쭉 돌고 오면 여기가 마지막 코겠죠. 여기는 빼뜨기로 연결한 거기라서 이건 코로 세시면 안 돼요. 여기가 첫 번째 코, 여기가 마지막 코. 이렇게 해서 1번, 이게 100번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짧은 뜨기 이제는 각 코에 하나씩 뜨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나씩 뜨셔서 총 100개 또 다시 짧은 뜨기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뜨시고요. 이게 지금 두 번째 짧은뜨기 단이잖아요. 저는 세 번째까지 떴어요. 세 번째까지 단 뜨시고요. 더 길게 원하시는 분들은 원하시는 길이만큼 짧은뜨기로 둘러서 높이까지 완성해 보시고 그 후에 또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말씀드린 대로 3단, 총 3단의 짧은뜨기를 했고요. 맨 마지막에 빼뜨기 하고 나서 이제 잘라줄 거예요. 자르시고요. 이 끝은 정리를 해야겠죠. 돗바늘로 꼽아서 안 보이게 숨겨주시면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이거 돗바늘로 숨기는 거는 할 때마다 그냥 굉장히 다르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정확한 규칙이 없이 그냥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뒤에다가 그냥 여기저기 꼽아주거든요. 어떻게 해도 사실 이렇게 돗바늘로 바늘 숨긴 거, 실 숨긴 거는 잘안 보이더라고요. 다시 해야지 하고 풀려고 하면 어딘지 찾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이 실을 돗바늘로 숨기는 작업이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짧게만 조금만 할게요. 자, 이렇게 다 자르시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이 가방은 이렇게 쭉 펼치셔서 딱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눕히세요. 눕히셔가지고 자 여기 제가 미리 돗바 뭐죠? 이거 단수링을 꼽아놨는데요. 양쪽에서부터 끝에서 이렇게 두개 붙이셔서 세보실 수 있겠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보셔서 15번째 칸 반대쪽 여기서 15번째 칸 하셨으면 다시 1, 2, 3, 4에서 20 칸까지 세시고. 그 다음 칸, 그게 이 맞은편에서는 15번째 칸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단수링을 꼽은 부분에 이제 가방 끈을 달아줄 거예요. 가방 끈은 제가 다른 색으로 이렇게 배색을 해서 달았잖아요. 조금은 평범해 보이고 밋밋해 보일 것 같아서 포인트를 넣어준 거라서 심플하게 같은 색을 원하신 분들은 이 실로 하셨던 그걸로 계속 하시면 돼요. 똑같이 하시면 되고 저처럼 배색을 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원하시는 컬러로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보라색으로 해볼 거예요. 조금 다르게 해보려고 합니다. 할 때는 여기 보시면 단수링 꼽아놓은 게 15번째 칸이라고 했잖아요. 그 옆에 칸에서 할 거예요.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넣으셔서 네, 여기서 이제 사슬을 올릴 건데요. 사슬을 몇 개를 하냐면 저는 총 70개를 할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저는 70개의 사슬을 다 연결을 했고요. 자, 이제 이쪽으로 가방. 반대편 쪽으로 넘어가겠죠? 여기가 지금 15번째 코를 표시해 둔 거잖아요. 이번에도 역시 한칸 옆에 코에 할 겁니다. 이 옆에 코에다가 바늘을 꼽으시고요. 짧은뜨기로 연결을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옆에 단수링을 빼주시고 이 자리에다가 역시 짧은뜨기. 상태에서 가방을 돌려주시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면서 다시 짧은뜨기를 뜰 건데요. 자, 여기 지금 잘 보시면 여기가 지금 첫 번째 코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가죠. 첫 번째 코에 이렇게 안쪽에 깊숙이 넣으셔서 짧은뜨기를 하겠습니다. 자,
짧은뜨기 하는 방법이 되게 다양할 텐데요. 여기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다가 거셔서 짧은뜨기를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하나 두 개 있죠. 이 깊숙이 요렇게 걸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예 뒤를 돌아서 이 코 선에다가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한 가지를 선택하셔서 쭉 똑같이 하셔야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겠죠. 저는 이 한 두 개 다 걸려서 나오는 이게 줄 모양이 제 취향엔 좀 맞아요. 그것도 개인차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게 줄이 더 폭이 더 좁고 좀 단단한 통통한 느낌이고 끝에 한 켠만 하나만 걸어서 짧은뜨기라면 좀 넓어져요. 줄이 좀 넓어지거든요. 한번 비교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은 이렇게 두 코를 걸어서 위에 두 개 다 깊숙이 걸어서 뜨는 짧은뜨기로 해서 돌아올 거예요. 네, 어떤 방식으로 하셔도 상관없고요. 원하시는 방식으로 해서 끝까지 70코 짧은뜨기로 돌아와서 맞은편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맨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로 연결하고 나면 이제 이쪽 편에 있던 반스링도 빼시고요. 거기에다 역시 짧은뜨기 하나 더 해주시겠죠. 이렇게 마지막 짧은뜨기를 해주십니다. 네. 그리고 실을 뽑아서요. 끊어주시고 뒤에 처음에 시작했던 실도 있죠. 이 두 개 같이 묶어서 돗바늘로 정리하셔서 뒤로 숨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가방 이렇게 지금 앞쪽에 다른 것처럼요. 맞은편에 뒤편에도 가방 다르시고 나서 이제 진짜 거의 다 됐어요.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가방 줄을 다 달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 테두리로 한 분만 배색한 이 보라색으로 둘러볼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이 끈 있는 부분 있죠? 여기에 여기 이쪽에 바늘을 넣으시고 자, 뒤쪽으로 이렇게 보신 다음에 실을 넣어보세요. 이렇게 하고 실을 한번 매듭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빼뜨기로 한 바퀴 돌아오는 거예요. 자, 이 옆코 보이시죠? 이 옆코에 이렇게 걸어서 하고요. 계속 옆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빼뜨기 하시면 돼요. 처음에 시작했던 이 시작 실은 뒤로 같이 숨기면 되는데요. 한 번은 위로 한 번은 아래로 무슨 말인지 아실까요? 이 실을 그냥 뜨시고 나중에 정리하셔도 됩니다. 지금 제가 약간 헷갈리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계속 보이시죠? 이렇게 빼뜨기로 옆으로 라인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선이 쭉 생기게 될 겁니다. 네. 이게 포인트가 돼서 예쁜 것 같아요. 보이시죠? 이렇게 한 바퀴 쭉 둘러오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해볼게요. 빼뜨기는 간편하죠. 이렇게 넣어서 걸어 빼는 거. 그래서 빼뜨기입니다. 자, 이렇게 한 바퀴 쭉 돌리시면 완성이 될 거예요. 이게 마지막 과정이거든요. 이렇게 빼뜨기로 쭉 돌리고 맨 처음 만나는 부분까지 가시면 이제 실 뽑으시고 끊으셔서 돗바늘로 정리하시면 끝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쭉 끝까지 해보세요. 네, 가방 완성이 됐습니다. 테두리가 있으니까 딱
포인트가 되고 참 예쁜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 더 있네요. 제가 깜빡했는데요. 자, 하트예요. 이거는 역시 포인트로 원하시는 분들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영상 미니 하트 영상이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찾아보셔서 만드시면 되고요. 고리는 역시 저는 쿠팡에서 고리 샀습니다. 다양하게 이건 좀 싼 편이에요. 굉장히 싼 고리에 속하는 편인데 제가 고리 몇 가지 샀었거든요. 이거 좀 심플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거 사서 하트에 연결하시고요. 마지막에 제가 전에 처음 했던 거랑 같은 위치에다가 걸어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걸었네요. 네, 이렇게 걸어주면 정말로 완성입니다. 자, 두 개의 가방이에요. 색깔이 둘 다 굉장히 예쁩니다. 이 네트백은 네트백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은 네트백 중에 굉장히 심플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냥 단순한 거 계속 반복해서 뜨시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포인트를 줬기 때문에 조금 새로워 보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쨌든 원하시는 실 가지고요. 예쁜 색깔 잘 배합하셔가지고 네트백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